시바이누 창시자의 이 코인이 100만 배 급등 가능성이 나오면서 시바이누도 급등 신화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목할 만한 격변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위 10위권을 뒤흔들었고 다양한 자산에서 주목할 만한 신규 진입자와 괄목할 만한 상승이 관찰됐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밈 기반 암호화폐인 시바이누의 급격한 상으로 130%라는 놀라운 가치 급등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죠. 이러한 급등으로 시바이누는 시가총액 측면에서 체인링크 폴카다 트론과 같은 기존 업체를 앞질렀는데요. 또한 밈에서 영감을 받은 도지코인은 64%의 상당한 상승률로 그 뒤를 바짝 뒤쫓았어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시장 과열 가능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시장 심리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공포와 탐욕 지수는 현재 과열된 시장 상황을 나타내죠. 또한 일부 기술적 지표는 임박한 조정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상위 10개 암호화폐는 대부분 크게 성장했어요. 이러한 현저한 격차는 시바이누가 높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전이나 반감기 후 몇 달 안에 암호화폐가 새로운 최고치를 달성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데 1달러의 가격을 달성하려면 현재 가치의 43,700배 이상의 상승이 필요해요. 시바이누는 최근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기념비적인 가격 급등을 실현하려면 전례 없는 수요와 매수세가 필요해지죠.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변동은 암호화폐 환경 내에서 혁신과 커뮤니티 참여의 잠재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시바이누와 같은 시내가 기존 강자들과 함께 괄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인 것은 시장 내 강력한 상승 추세를 의미해요. 이러한 집단적 상승세는 암호화폐 애호가와 투자자 모두에게 잠재력으로 수익성이 높은 시기를 알리는 신호이며 디지털 자산 공간에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특성을 강조해요. 300% 폭등한 시바이누 코인이 과연 이론이 가능할까요?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눈앞에 두고 주요 알트코인 역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터넷 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밈코인들이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한때 제2의 도지코인으로 불렸던 밈코인 시바이누가 최근 일주일 새 3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쓰임새보다는 가상자산 시장 내 커뮤니티 파워나 유행에 초점을 맞춘 밈코인이 들썩이자 이 같은 밈코인의 강세장이 곧 가상자산의 강세장을 의미한다는 의견도 나왔죠. 시바이누는 업비트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이 2조 2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밈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예측하며 시바이누 코인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죠. 이처럼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는 시바이누 가격은 과연 이론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은 연평균 30%씩 계속 상승하고 연간 유통 코인의 3에서 4%를 소각할 수 있다면 시바이누는 13년 안에 이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시바이누 코인의 짧은 역사로 볼 때 매우 변동성이 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물론 암호화폐도 포함이죠.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이 시바이누 코인이 과연 이론에 도달할 수 있게끔 영향을 줄까요? 강력한 리더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암호화폐의 경우 탈중앙화된 특성으로 인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만 시바이누 코인에게는 이를 안내할 비탈릭 부테린과 같은 비전이 가진 유능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해 보이고 계획이 있는 이벤트로 이더리움의 광범위한 특택과 강력한 블록체인 인프라는 이더리움에 대한 높은 수요의 원동력이죠. 시바이누 코인의 경우 자체 레이어 2 블록체인이든 메타버스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이를 실현하려면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데 시바이누 프로젝트는 이 코인 개발을 위한 좋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행에 앞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계속된 발전 및 성장이 필요한데 시바이누는 꾸준한 소각률로 디지털 방법 채택을 선도하는 확고한 커뮤니티로 시바이누 코인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면 앞으로 시바이누 코인의 변동성은 크게 줄어들 수 있죠. 시바이누도 밈코인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떤 밈코인을 잡아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적은 돈, 단 돈 5천원으로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할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인 외에 로또, 주식, 부동산 같은 다양한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로또를 사서 1등을 당첨하면 그것 외에 다른 카테고리는 전부 다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그만큼 돈을 버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안전자산으로 대기업 종목 삼성전자 같은 주식에 100만 원을 넣고 이래서 2년 사이에 30% 정도를 벌었다고 치면 1년에 벌어들인 돈이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단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가 없겠죠? 보통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자본이 받쳐줘야 그만큼 많이 버는데 1억 원 정도는 투자해야 1년에 3천만 원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근데 오늘 영상은요, 이런 막대한 기본 자금을 가지고 안전자산으로 수익을 보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적은 돈 단돈 5천원으로 매주 단 한 번씩만 투자를 해도 수익을 보는 테마가 있어요. 그 테마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의 테마는 바로 시바이누 그리고 밈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나 코인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매도 타이밍 잡는 거를 어려워하실 텐데요. 요즘은 AI 지표 그리고 기술적 지표로 쉽게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이 세계에는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매수 타점, 즉 진입을 하기는 쉽지만 이 매도 타이밍 잡는 건요 공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해도 최소 2년, 3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쉽게 말해서 매수 타점은
그냥 해당 종목의 낮은 구간 즉 저점에서 사면 되는데 특히 팔아야 할 때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이 타이밍 한 번에 순간을 놓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런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걸로 전혀 머리 아프실 필요 없어요. 먼저 AI 지표를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사용하는 많은 트레이딩 기법 중에 하나를 공유해드릴게요. 차트상 종목의 완벽한 고점과 저점을 파악하기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이 종목의 고점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나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라는 말처럼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종목의 위치를 노리는 거예요. 이 차트는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방 추세로 전환되는 차트인데요. 위 차트처럼 고점을 찍은 이후 하방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끝나고 하방 추세로 전환될 때 매도하는 거죠. 주가가 하락 추세로 변하기 전인 고점에서 익절을 하면 물론 가장 좋지만 주가가 고점인지 이게 쉬어가는 부근인지 확인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고점은 결국에는 이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하락할 때 발견이 가능해요.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확률을 염두에 두고 매도한다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제가 준비한 이 AI 지표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데요. 이 AI 지표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해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지고 남한테 돈을 맡기는 것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한번 봐볼까요? 현재 비트코인이 최대 관심사죠. 비트코인부터 먼저 보자면요. 현재 비트코인이 약 7만 달러 하나로 약 9,700만 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이 지표를 보자면요. 이 초록색 표시로 화살표가 있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이렇게 쭉 상승세를 타는 거 보이시죠? 심지어 승률과 수익률까지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무려 80%의 승률, 그리고 35%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썸싱코인이죠. 현 시점 업비트 기준으로 전일 대비 비교해봤을 때 마이너스 14%를 기록한 이 썸싱코인은요. 이쪽 구간에 빨간색 매도 표시가 떴죠.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마이너스 14%의 손실을 볼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릴게요. 지금 초록색 표시가 떴고 승률은 87%를 그리고 수익은 142%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차트를 봐볼까요? 비트코인 캐시예요. 비트코인 캐시도 이쪽 부분에 빨간색 부분 매도 타이밍이 떴죠. 뜨니까 바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전 영상과 달리 하나를 더 추가해주면 조금 더 긴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 표시가 있죠? 파란색 매수 타이밍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비트코인 캐시의 승률은 76% 그리고 수익률 12%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사전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무료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남들한테 돈을 맡겨서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눈높이도 올라가고 앞으로 자신감도 생겨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어디 유료 리딩방이나 금전 요구를 하는 업체들은요 다들 사기 업체예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게 처음이라 도저히 못 믿겠다 불신을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테지만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시고 수익이 진짜 나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하시고 그 뒤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이런 고급 정보 아무도 안 알려주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공유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010-5497-6172 이쪽으로 부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자의 의미는요 올해 2024년은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올해는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고급 정보들을 함부로 남발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린 시점에 날짜를 보고 그날 선착순 20명으로 자르고 있으니까요. 이 선착순 20명에 들으려면 문자를 빨리 보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5497-6172 이쪽으로 부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시바이누 코인 덕에 400만원 투자에 1조 원을 벌었다는 기사. 1년 새 9억 배 이상이나 사면서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900만원 투자로 7조 원 된 거부가 등장했어요. 시바이누 코인은 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전체 평균 가격 변동 기준으로 현재 9위가 밈코인 테마예요. 이 말인 즉슨 언제라도 이 밈코인에 잘 투자를 한다면 나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밈코인 순위를 보면 밈코인 기준으로 1위는 도지코인, 2위는 시바이누, 3위는 봉크, 4위는 페페코인으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코인이죠. 시바이누는 최근 앱 출시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출시 요청을 했는데 자체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해달라고 요청했죠.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시바이누 가상화폐가 증권이 아닌 원자재라는 점에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만들어달라고 주장 중인데요. 시바이누 가상화폐가 구글 검색량 지표에서 이더리움과 리플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현물 상장지수 펀드 발행을 고려해달라고 요구 중이죠. 한편 시바이누 가상화폐는 일본계 개발자임을 주장하는 요시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시바이누는 100% 커뮤니티 주도로 구동되는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왜 이 밈코인이 과연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지만 오늘의 주제인 건 더더욱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요즘 유튜브, 틱톡 이런 데만 가도 뭐 하나 유행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챌린지를 한다거나 다 따라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 유행이 한번 터지면 너도 나도 시작해서 따라하고 공유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거는요, 이 밈코인도 똑같아요. 아직도 코인이 의미 없다, 나와는 다른 세상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요, 이거를 잘만 이용한다면 남들과는 다른 인생, 내가 꿈꾸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밈코인에 주목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 밈코인은 현재 이 시바견을 모티브로 한 코인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먼저 도지코인, 시바이누, 봉크코인 모두 시바견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코인이죠. 이외 다양한 밈코인들이 있는데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이 과연 애초에 기술력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무리 기술력과 성장, 가치 전망이 좋은 코인일지라도 관심을 못 받으면 결국 죽은 코인이 되는 거예요. 밈코인처럼 기술력이 부족할지라도 언제 어떤 타이밍에 관심과 투자를 받아서 10% 이상의 수익이 나오면서 시들기 전에 저희는 그때 팔고 나오면 된다 이겁니다. 이 밈코인은 유행이 타기 전에 미리미리 알고 유행이 탈 때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 졸이면서 앞으로도 30% 50% 수익을 보실 생각이시면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적게는 최소 5,000% 화끈하게 10% 이상의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시다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바로 지금 늦지 않게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하고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적은 돈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올 수 있는 코인은 밈코인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밈코인은 수많은 밈코인 중에서 거르고 걸러서 상장 가치가 높은 단 하나의 종목을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5497-6172 이쪽으로 부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번호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실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010-5497-6172 이쪽으로 부자 이렇게 문자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제가 스팸 관련 문자인지 확인을 하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맞는지,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을 다른 유료 리딩방에서 파는 업체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확인차 하는 거니까요. 010-5497-6172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뒷번호 내 자리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밈코인 그리고 시바이누에 대해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 알려드렸는데요. 이외 다양한 종목 그리고 다양한 테마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밈코인의 유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밈코인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셔서 같이 소통해도 좋고요. 물려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와 같은 간단한 상담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려주고 싶은데, 혹시라도 다른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종목명 혹은 테마도 있는데, 요즘 떠오르는 AI 테마, 웹 3.0 메타버스 코인 같은 다양한 테마도 추천받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